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저치를 또 기록을 하긴 했는데 시장의 이 경제 지표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또 봐도 믿어도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가 이제 월간 고용 동향에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충격적인 네. 네, 그런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이제 네. 콩닥콩닥 했습니다만은 일단 예상한 거보다는 적습니다. 네. 예상치가 33만 5천 명인데 이제 31만 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최저치인데요. 자, 얼만큼 최저치냐면은 이게 많을 때는 680명까지, 680만 명까지 오케이. 갔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3,300만 명까지 지금 확장됐던 숫자들이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뭐 이거 코로나 이전으로 가보면요, 20만 명대에서 지금 뭐 오고 갔던 부분들이라서 현재에서는 팬데믹 그 수준으로 비교하면 120%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숫자가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네. 일견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미국 하루 종일의 차트를 보시면요, 아침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11시 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네. 딱 이 발표 시간하고 겹칩니다. 플러스 유럽에서의 테이퍼링 얘기까지가 겹쳐지면서 굉장히 뭐 급한 속도로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우리가 3만 2천을 쭉 빠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좋은 숫자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지금 작용한 거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고용 숫자가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가면 뭐 테이퍼링 얘기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실 이거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연방은행, 지방연방은행 총재들이죠. 네. 그럼 이 연준의 독수리 3인방이 있습니다. 이 네.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에스더 조지하고 그다음에 카플란하고 블러드 이렇게 세 사람인데 네. 블러드가 아주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예정대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러고 네. 아주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그러고 떨어진 상태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의 전문가들 분석이 짧게 나왔는데 네네.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8월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월간 동향 고용 보고서에서 네네. 나타났던 델타 변이 확산 영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델타 변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자르고 그 다음 날은 뭐 구인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기업주들이라든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델타 변이 좀 지켜봐야지 뭐 이거 뭐 사람 해고하고 이러는 게 그냥 뭐 다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기업이 이번에 기업 뭐 해고를 위한 뭐 정리 해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숫자들이 좀 이제 더하기 빼기가 좀 더 심해졌습니다. 네네. 연방 정부의 실업 수당이 지난주 종료했고요. 종료하면은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3,300만 명까지 실업 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1,220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일시에 또 750만 명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한 300만 명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실업 신규 수당 청구가 늘어날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지금 특이한 상황은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미스매치가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물가에 관한 동향들 지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요것이 이상한 배합으로 가면은 워낙 9월 달이 뭐 사실 강한 장을 이뤘던 달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9월은 꿋꿋하게 지금 참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델타 변이가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하루 감염자가 12배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임금 노동시장을 강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더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앵커가 소개해 준 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급하게 행정명령으로 지금 주사들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과정도 이런 것들을 안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계속 좀 골치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방정부 직원들 의무적으로 백신 맞아야 되고 100인 이상 기업은 검사를 받거나 백신 의무화하는 거 추진하겠다. 여기에다가 뭐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재택에서 돌아오는 정책을 쓰다가 다시 좀 이것을 더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 숫자는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현재 실업자는 전체 840명입니다. 그리고 연준이라든가 그 정부에서 지금 타겟하는 숫자는 570만 명까지 내려오면 이건 테이퍼링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840과 570이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 부분에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이 두 숫자는 뭐 기억을 하셨다가 비슷한 숫자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840만에서 570만 정도의 이 밴드를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테이퍼링의 사인이 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죠.